안녕하세요. 테그마트의 이태검입니다. 오늘은 제가 또 택배를 받았습니다. 이게 무슨 택배냐면 그냥 제가 받은 게 아니고 그 옛다방 TV 옛다방님께서 그 이벤트 그 퀴즈를 내셨었어요. 그 헌옷 40kg을 팔았을 때 얼마일까? 댓글로 정답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적어주셨는데 거기서 제가 맞췄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과자를 받았습니다. 40kg의 가격은 8,800원이었는데 제가 8,900원 잘 찍었죠? 8,900원에 제가 맞춰서 이렇게 과자랑 글씨를 너무 예쁘게 쓰셨어요. 잘 안 보이죠? 다행히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글씨를 너무 예쁘게 쓰셨어요. 가지런하시고 너무 예쁘고 너무 정성 가득 제가 읽어봤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옛다방님 정말 과자보다 더 좋습니다. 맞습니다. 과자보다 더 이 편지가 더 마음에 듭니다. 네, 과자를 한번 같이 구경해 볼까요? 자, 꽃갈콘 손가락에다가 띄워 먹는 꽃갈콘 매콤달콤한 맛입니다. 이 매콤한 맛은 제가 안 먹어본 것 같아요. 이것도 참 소리까지 맛있는 꽃갈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트러스. 과자가 트러스가 있다는 건 제가 몰랐어요. 이것도 한번 궁금합니다. 정말 먹어보겠습니다. 어떤 맛인지. 또 오랜만입니다. 못 말리는 신짱. 이게 아카시아 벌꿀이 들어가서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아카시아 벌꿀이 들어갔다고. 이것도 옛날에는 참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이게 먹으면 맛있는데 은근히 이게 손이 잘 안 가는 과자. 하지만 가득 남겼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다음 핫브레이크. 출출할 때, 뭐 밤늦게까지 작업할 때 핫브레이크. 감사합니다. 핫브레이크도 이게 포장이 되게 세련되게 바뀐 것 같아요. 이것도 잘 먹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또 모킨드까지 이렇게 꼼꼼히. 저 또 이렇게 목소리 녹음하기 전에 좀 목 칼칼할 때 하나씩 꺼내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 다음 라면도 있습니다. 컵라면. 근데 그냥 라면이 아니라 왕갈비 통닭 볶음면. 여기가 중독주의 신의 한 수 마늘 분말이 들어가 있대요. 제가 마늘 파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정말 체다 치즈 떡볶이. 이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. 저는 여기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옛다방님 잘 먹겠습니다. 무슨 맛인지 정말 궁금합니다. 자, 그 다음 짜파구리를 해 먹으라고 이렇게 짜파게티만 너구리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같이 이 많은 거를 제가 정정당당히 퀴즈 맞춰가지고 받았습니다. 뭐 떨어졌는데? 왜 자꾸 뭐 할 때마다 이렇게 떨어지죠? 이거는 포장이 돼서 3초 안에 안 주워도 됩니다. 자, 이 많은 과자들을 제가 퀴즈에 맞춰서 정정당당히 탔습니다. 옛다방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